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 시절의 환난은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겪는 환난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이기에 받았던 핍박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더 부담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잘해야 주님께 누가 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비록 잠시 좋아 보일 순 있지만 우리는 지치게 되고 어쩌면 힘듦으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절로 영광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길 속거나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내가 남을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알아줄 분이 없기에 길을 쓰고 자신의 정의를 알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본향을 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기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하고 어려운 일에도 여행지에서의 어려운 경험을 즐거운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함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행자의 마음으로 지금 있는 여행지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생각하며 그리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애씀이 아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